청년 사업가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으로 대충 알고는 계시는데 네? 어떤 정도까지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계세요. 아, 네. 잘 돼요 지금. 맞아요. PC방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너무 잘 되고 있고 항상 흑자고 또 유상무 씨도 하잖아요. 네, 네 유상무 장동민 씨랑 유상무 씨랑 저 네. 처음에 유상무 씨랑 저랑 거의 같은 시기에 제가 조금 더 빨리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서로 되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게임을 잘 좋아하지 네. 않아서 모르겠는데 게임 좋아하면은 그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집에서도 하는데 모여서 하는 게 재밌어서 그래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흡연자분들이 마음대로 흡연을 하면서 하고 싶어서 아, 진짜 이거 이거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네, 이거 진짜 중요하지 이게. 왜냐면 아니. 집에서는 흡연을 하면서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게임에 빠져들면 어디 움직이질 못해요. PC방에서 주문하면 라면 띵동하면 라면 오죠. 아, 오죠. 아, 음료수 오죠. 그럼 PC방. 그, 저기... 과자나 그 라면이 많이 남는 거죠? 엄청. 아, 지금 우리 창업 프로그램에 창업행에 신동사장과 함께 지금. 예. 아, 정말 엄청 남는군요. 예. 무심코 본심이 나왔어요, 방금. 예. 아니, 아니. 사실상 아. PC는 거의 무료 제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게 한 시간에 600원부터 1,500원까지 거의 요 정도입니다. 근데 전기비만 700원, 600원이나. 거기에 게임비 한 시간 하는데 그 게임을 하려면 그 게임사에 또 돈을 지불해야 돼요. 계정. 예. 그리고 그 전에 컴퓨터에 샀던 거를 1년치 쓴다 그러면 12개월을 나눠서 그 하루에 또 그 한 시간에 부여를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거의 또이또이. 전문 용어 나오나요? 아직이 없어요. 또치 또치. 또이 또이. 그러면 검색이나 포털 사이트 정도만 보려고 한 시간 시간 때우려고 가면은 천 원만 있으면 시간 때우는 거예요? 어 그렇죠.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저는 그냥 한 두 시간 시간 때운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난... 그쪽에 에어컨 안 틀어요. 아무것도 잘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제가 작전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전 있지, 작전 있어. 처음에 썼던 전략이 떡집과의 제휴. 저 떡집과 제휴를 맺습니다. 그러면 제휴. 이만한 그 박스 백설기 같은 거 사실 몇만 원 안 해요. 근데 그걸 또 쪼개고 쪼개고 다 쪼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는 손님에게 그걸 하나씩 다 드려요. 어서 오세요. 우리 오픈했습니다. 그거 드리잖아요. 100% 띵동 음료수요. 특히 백설기인데 안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설기를 드리니까 아예 맛도 안 보고 그냥 놓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싫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을 라면 시켜 드시게 하는 포인트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포인트야. 이거 포인트야. 라면 시키는 법? 사람이 아 이거 먹고 싶다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데는 딱 보면 시각, 후각. 그렇죠. 청각까지 한 번에 가미되면 무조건 시켜먹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배고파지려는 시간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한 자리가 비어요. 그러면 알바한테 옷 갈아입고 와. 그래서 사복을 입힙니다. 거기에 앉혀요. 진짜. 거기에 앉히고 띵동 하는 데 가서 얘 뭐 드릴까요? 여기 라면 하나요? 청각다! 근데 끓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직접 가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한 바퀴 삐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냄새를 다 맡게 해서 그 앞에다 딱 갖다 놉니다. 이제 거기까지 후각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시각. 시각이 오려면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 소리 내면서 먹어. 이 소리 하나면 진짜 다 끝나요. 아, 여기저기서 라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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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립니다. 아, 예, 그래요. 성공한 사업가 이야기. 되게 재밌다 이게. 예.